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우의 세오입니다. 대체 공휴일 잘들 휴식하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와세오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닌텐도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간 실적 설명회에서 3DS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소니가 PS 비타의 생산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비슷한 시기에 발매된 닌텐도 3DS의 귀추도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닌텐도의 후루카와 슌타로 사장은 3DS 판매가 감소하긴 했지만 3DS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이다 라고 밝히며 닌텐도 스위치와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판매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닌텐도가 3DS 사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입장 표명이기도 한데요. 더불어 휴대용 게임기 시장을 닌텐도 스위치가 흡수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기존 휴대용 게임기로 출시된 시리즈 다수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면서 휴대용 게임기 사용자들로 하여금 닌텐도 스위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밝혔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질문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에 의해 클라우드나 스트리밍 기술이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응할 필요는 느끼고 있지만 하드웨어와 일체화된 닌텐도만의 독특한 게임 콘텐츠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닌텐도가 3DS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어느 정도 3DS의 판매량을 잠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휴대용 기기로서의 스위치의 매력보다 3DS 매력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향후 루머로 돌고 있는 좀 더 작은 닌텐도 스위치가 정말 출시된다면 3DS의 진짜 수요는 그때까지일 것으로 보이고요. 후루카와 슌타로의 발언으로 보아 3DS가 이전과 같은 활발한 게임 라인업 힘들겠지만 당장 단종될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융복합 게임쇼 2019 플레이 엑스포가 이번 주인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세가 퍼블리싱 코리아,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등 메이저 3사가 루리앱과 합작하여 콘솔 게임 축제 루리콘을 개최하고요. 행사를 통해 콘솔로 발매되는 다양한 게임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닝11 2019 한국 대표 선발전을 비롯해 2019 오버워치 컨텐더스 코리아, 경기 국제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며 체감형 게임들을 비롯한 신작 아케이드 게임들도 대거 공개됩니다. 더불어 이번에 16회째를 맞은 레트로 장터도 마지막 날인 12일 개최될 예정인데요. 보다 자세한 일정은 플레이 엑스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기어박스 소프트웨어가 5월 2일 생중계를 통해 루트 슈터 게임 보더랜드3의 게임플레이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게임의 전반적인 모습은 물론 시리즈 특유의 그래픽과 UI, 추가된 시스템 등 전작보다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4명의 새로운 볼트 헌터 중 하이테크 가제트를 사용하는 은밀한 첩보원 제인과 에텔의 주먹을 소환하는 근접 공격 위주의 사이렌 아마라가 공개되었습니다. 더불어 총기 발사 방식을 변경하는 시스템을 비롯해 벽을 오르내릴 수 있는 파쿠르 도입과 사용할 수 있는 액션 스킬 또한 3종으로 증가했으며 기존 보더랜드의 배경이었던 판도라 외에 새롭게 추가된 프로메테아 행성의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콘텐츠를 자랑하는 보더랜드3의 새로운 트레일러도 공개되어 새로운 지역과 적, 무기 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와 손잡고 확장 프로그램인 보더랜드3 에코캐스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이 보더랜드3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며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 아이템을 얻고 선호하는 스트리머의 장비와 백팩에 담긴 내용물, 스킬트리까지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5월 2일 보더랜드3의 게임플레이 시연 방송부터 이용 가능하며 보더랜드3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 및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더랜드3는 자막을 포함한 UI, 음성까지 완전 한국어화되며 9월 13일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PC 에픽 스토어 기간 독점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악마성 시리즈의 정신적 계승작 블러드스테인드 리추얼 오브 더 나이트의 해외 발매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악마성 드라큘라 엑스 워라의 야상곡으로 유명한 제작자 이가라시 코지가 코나미에서 독립 후 펀딩을 통해 제작한 게임인데요. 메트로베니아 형태의 횡스크롤 고딕 액션 RPG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PC로 2019년 6월 18일에 발매될 예정이고요. 닌텐도 스위치로는 6월 25일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함께 공개된 트레일러에서는 개발 기간 동안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이룩한 변화된 모습들을 기존 버전과 비교하며 확인할 수 있고요. 강화된 그래픽과 악마성 드라큘라 X 오라의 야상곡에 야만의 미치루가 만든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는 자막 한국어화 되어서 PC버전이 6월 18일에 발매하고요. 플레이스테이션 4, 닌텐도 스위치는 올 여름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트레일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발전된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악마성 시리즈의 정신적 계승작답게 누가 봐도 악마성이라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아마 악마성을 사랑하시는 유저분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작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닉 더 헤지옥의 실사판 첫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실사 배우와 배경에 CG로 구현된 소닉을 입히는 라이브 액션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배우 겸 코미디언 벤 슈와츠가 소닉의 목소리를, 명배우로 입지를 다진 짐 캐리가 시리즈의 전통 악당 닥터 에그맨을 연기합니다. 예고편에서는 소닉을 잡기 위해 미 국방부가 닥터 에그맨을 불러들이고 여기에 경찰 제임스 마스던이 휘말리며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하이테크 무기를 사용하는 닥터 에그맨과 원작을 재현한 엄청난 속도의 소닉이 특징이며 트레이드마크인 골드링이 차원 이동 통로로 쓰이는 등의 이색적인 묘사도 눈에 띕니다. 다만 예전부터 공개되었던 소닉의 디자인은 아직도 많은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묘사에 집착한 나머지 원작에 친숙하고 귀여운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많은 팬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중이며 첫 예고편 공개 이틀 만에 실화요가 46만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감독인 제프 파울러는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이 현재 디자인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하길 원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며 소닉 디자인의 수정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세가와 파라마운트는 소닉 본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밝히기도 했는데요. 데드풀로 유명한 팀 밀러가 제작하고 제프 파울러가 첫 장편 연출을 맡은 영화 소닉 더 헤지옥은 북미에서 11월 8일 개봉 예정이며 국내 개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디자인이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빨리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개봉을 했다가는 제3의 엄복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엄복동은 좀 심했나? 다음으로 한 주간의 신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게임은 하나밖에 없네요. 3인칭 슈팅 게임 월드워 Z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5월 8일에 발매됩니다. 동명의 영화 소설인 월드워 Z를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 엄청난 숫자와 빠른 움직임으로 생존자를 습격하는 좀비 무리들을 상대로 4인의 플레이어가 힘을 합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생존자들끼리 협력 플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 캠페인과 PVP 모드 및 좀비들과의 전투 모드를 지원하며 고유의 특징과 스타일을 지닌 6종류의 캐릭터 클래스 및 강력하고 다양한 무기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판이 45,000원, PC판이 35,000원, 엑스박스 1은 정발되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왜 정발이 안 되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연휴 때문에 많은 후유증이 남으시겠지만 이번 한 주도 저희 게임도와 함께 즐거운 게임 즐기시면서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